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예. 뉴스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요, 한국형 뉴딜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까? 이제 정부가 예. 이제 부동산도 이게 굉장히 지금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네. 주식시장에 대한 것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주식시장은 건전하게 이렇게 투기적이지 않게 이렇게 잘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각은 부동산 올인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을 그건 뭐 정부에 관련 없이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건 항상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쏠림이 일부 뭐 자산가들에 대한 쏠림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걱정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듯이 네. 돈 많은 분들 걱정할 필요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전체 국민들이 이제 쏠려버리면은 네. 그 후유증을 전체 국민들이 다 나누어져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정부의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부담이라는 건 곧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지표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해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부 이걸 잘 고르게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학개론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하는 일이다.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래서 정부가 그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하는 주체로서 하는 일이 예산의 편성입니다. 어디에 돈을 넣을 것인가. 자리를 어디다가 네. 우선순위를 두고 네네. 어느 만큼 쓸 것인가 이걸 이제 예산으로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 예산 안에 정부가 대충 지금 2021년도 예산 안을 다 세밀하게 이제 편성은 안 했습니다만은 20조 원 이상을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현하는 데 쓰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20조 원이라는 게 2020년 예산에서 2021년 예산이 한 40조 원 정도가 느는데 그 중에 절반을 한국판 뉴딜에 쓴다는 거예요. 절반을? 네, 그러니까 20조 원의 규모가 네. 순중분의 절반 정도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아, 너무 길다 이게. 이름 길으면 뭔가 좀 수상한데 나는. 어쨌든 내년 재정 내년 이제 예산하고 예. 또 특별히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 장관들 뭐 당연히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죠 이런 분들 들어갔고 중소기업이라든지 통상 뭐 이런 쪽에 다 들어가 네.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1 뉴딜 예산이 올해 본 예산의 규모로 보더라도 올해 본 예산이라는 게 512조 정도거든요. 네. 근데 4% 수준이니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2021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세부 항목들 다 반영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3차 추경 예산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예산을 4조 8천억 원을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네. 연내 모두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국비 49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 절반 이상을 내년 말까지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판 뉴딜이 뭐죠?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 정부의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 이런 건데 사실 얼마 전에 이게 원금을 보장하는 또 최저금리를 보장하는
뉴딜 펀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게 도대체 되는 거냐? 뭐 우리 뉴스 시간에서 이게 관제 펀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의 규모를 정부의 예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를 늘린다는 거는 그 펀드를 유치했을 때 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야 내가 사업의 주체야. 내가 만약에 그 1조 들어가는데 내가 1000억만 낼 테니까 니네들이 9000억을 내서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1000억이 손실이 나면 이 9000억도 다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사업 괜찮을 것 같지 않니? 이게 1조 들는데 내가 9000억 낼게. 그러면 니네들이 1000억만 내. 그리고 니네들의 이익 날 때까지는 내가 안 갖고 갈게. 통상 사업할 때 그런 펀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이 예산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문화에서 예를 들면 그때 얘기 나왔던 3% 최저이율 보장 펀드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정부 예산의 규모를 이렇게 늘린 다음에 어떤 그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국민들의 펀드를 유치해서 뭔가 여기다 또 투자를 하자라고 할 때 네. 예산이 늘면 늘수록 그 사업성은 안전해질 가능성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펀드는 합니다. 예를 들면 3% 수익 명시 이런 건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제 김영범 기재부 1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펀드 구조 마련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만간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 이게 불안한 펀드면은 정부가 일종의 모찌돈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줄인다 늘리지 않는다라면 불안해질 수 있는데 네. 정부의 예산 규모를 상당히 늘리고 조기 집행하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데 투자하는 어떤 펀드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5%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3억 원 이하는 그리고 3억 원 초과분은 분리과세를 해준다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일자리에 관련해서도 이제 박종호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한국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기대를 하게 하는 거는 네. 기존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안 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전혀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 그래도 일자리가 과감하게 는다라는 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내년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쪽에 관심을 쭉 가지시고 네. 투자도 그쪽으로 좀 염두를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힘을 쏟는지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그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아 이게 복지 예산이 드는가 아니면 산업 정책에 드는 예산이 드는가 그것도 섹터별로 다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친절하게 우리 전문가하고 여러분께 브리핑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뭐 어제도 얘기가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오던데요. 예. 결국 시총 3위로. 근 3년 5개월 만에 예. 내려앉은 거죠? 아 이게 참 이 SK 하이닉스가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네. 최근 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얘기는 외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2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내줘서요. 이게 시가총액 2위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내려온 게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초부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게 2016년도 말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2018년도에 정점을 찍었죠. 네. 2018년도에 이 양사의 이익균형이라는 게 뭐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도 워낙 곳간이 튼실해져 있기 때문에 업황은 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친구들이 번 돈이 얼만데 이래가지고 이제 SK하이닉스가 네. 시총 2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지켜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다솔 차장이 한 4, 5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SK하이닉스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지가 그 중요하다고 향후 했죠. 장세 성격의 네. 성격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다솔 차장하고 저녁에 통화를 했죠.
2차장 이렇게 됐네. 그랬더니 2차장이 하는 2차 이도설 차장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소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요, 딴 것들이 치고 올라가서 그 SK 하이닉스를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찌릿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아니,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 그때 얘기 나왔던 2차 전지의 LG 화학유 그 그룹이죠. 그리고 여하튼 새로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 관련주들 군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면서 조기에 한 개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란 한 개 종목이 2위 자리를 탈환 아니죠. 2위 자리를 차지하고 SK 하이닉스가 미끄러져 내려올 거라는 건 본인도 생각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거리가 있죠. 어제 반도체 주식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4% 빠졌습니다. 4%대. 네. 그래서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제가 박강남 위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반도체 주식만 빠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도 3%대 빠졌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과 대만 주식이 어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글로벌리. 네. 네. 아시아 권역에서도 중국 주식, 일본 주식보다 이 두 개 나라가. 그러면 보십시오. 한국 주식의 시총 1, 2위. 어제 기준으로는 시총 1, 2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당연히 대만에서는 TSMC가 단연 1위고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반도체인데 그건 더 많이 빠졌습니다. 8%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주도주의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상 2위 권역에서 내려오면 다시 2위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예들이 별로 없어요. 한번 내려가면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들면 지금 빠지는 것도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에 대한 회의론이 이렇던 데다가 저희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의 하웨이 때리기에 직격탄을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맞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또 모바일 세트에서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같이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DRAM 외에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메모리 쪽 외에는 하는 게 없는데 하웨이향 매출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반도체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다가 네. 이 충격까지 있는 거. 어제 또 속보를 보니까 또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더군요. 하이닉스 쪽에.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네. 어쨌든 해프닝입니다만은 좋지 않게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건데 어쨌든 반도체 경기라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그널일 수가 있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한 네, 산업인데 네. 세계 메모리 쪽에 2위 업체인 하이닉스가 2위 자리를 내놨다. 시총 2위 자리를 내놨다라는 게 사실 우리 주식시장 내부의 어떤 동향이나 역동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은 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네.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2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렇습니다. 예.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 우리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3위, 4위 자리까지는 좀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지금 또 그 밑에 치고 오는 사람, 저 주식도 많잖아요. 그분들도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트럼프의 예책사라는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장벽 건설을 할 때, 예. 그 모금한 돈을 좀 빼돌린 모양이죠. 네, 그래서 뭐 그 네. 스티브 배넌하고 네. 또 스티브 배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료들이 같이 체포가 됐는데 네. 스티브 배넌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뉴스로 이걸 택한 겁니다. 이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자리를 했었어요. 네.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 정부의 초기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치를 분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지만 트럼프 정부,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최종 설계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티브 배넌이.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우파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막구해서 컨설턴트 역할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네, 있는 네, 네.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의 네. 어떤 새로운 대안을 내는
그런 어떤 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전략가의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백악관 내에서 쿠슈노 사위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상당히 권력을 두고 암투를 벌이다가 퇴출을 당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 네. 그리고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게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거는 골드만삭스의 뭐 부회장 출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명함은 잘 파악하시고 그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스티브 배넌의 골드만삭스에서의 최종 직함은 VP, 바이스 프레지던트입니다. 네.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예요? 부통령이잖아요, 통상. 그런데 네, 네, 네.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통상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는 우리 직급으로 치면은 글쎄 부장 아니고 뭐 네. 차장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BP를 달았다 그러면 이제 어소시에이트에서 떼고, 그러니까 이 뭐 사원 대리를 떼고 그냥 부서장 그 다음 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워낙 이제 큰 거물이다 보니까 이 사람 해석할 때 보니까, 아니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부회장 출신이다 부사장 출신이다 그게 아니고 되게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언론 활동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곧 저 출정식에서 이제 본인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서 네. 다시 조전한다는 연설을 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내막이야 모르죠. 그래서 이 스티브 배넌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체포가 됐는데 네. 어디서 체포가 됐냐면 호화 요트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네네네. 지난번에 저한테 부탁했던 그 뭐예요? 그 영화 냈던 했었잖아요. 월스트리트 울프. 아, 네네네. 그 친구도 저 보면 FBI 이런 데서 가는 게 호화 요트로 찾아가서 막 돈 뿌리고 그런 데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그 요트의 주인이 누구냐면 중국의 사업가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명목이 뭐냐? 체포의 명목이 말씀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초기에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게 뭐죠?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 네. 그 장벽을 세우는 일에 모금을 하다가 펀딩을 하다가 네, 그 네, 돈을 네. 착복했다. 이 혐의로 체포, 긴급 체포가 된 거거든요. 네. 사실 긴급 체포라는 거는 대체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있을 때 네. 가서 그냥 수갑채고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출두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긴급 체포가 됐다라는 거는 네.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그 화제가 될 만한 뉴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네. 만난 지 꽤 됐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에 나섰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역할, 책사 중에서도 네. 치프 역할을 하던 게 스티브 배넌이에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마코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다음 수순은 이겁니다. 네. 형무소에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또 뭔가 폭로하겠군요. 그러면 거리 둔다? 책을 쓸 겁니다. 제가 또 볼 때는. 회고록 또 나와요? 지금 저 코언 변호사도 써놓고. 스티브 배넌이 만약에 이건 뭐 상상력이지만 만약에 그런 책을 써서 뭔가 이런 반. 네. 그러니까 이게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럼프 형님도. 네. 그래서 스티브 배넌의 긴급 체포 소식도 미국 정가 그리고 대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네. 미국의 제46대 대선 레이스에는 작지 않은 파장을 줄 수 있는 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엉뚱하게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아마 다니시는 업계마다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니 스티브 배너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티브 배너는 네. 굉장히 좀 빨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져 있는 네, 네, 네. 있다. 그러니까 대리부터 지금 상무까지 막 네, 말들이 많으신데. 아니 근데 대체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네, 금융회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 VP 네. 위에가 디렉터를 답니다. 네, 디렉터를 네, 달고 네. 그 위에는 매니징 디렉터를 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지던트나 체어맨을 가는 그런 직급 체계를.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많이 쓴다. 네. 내가 또 살짝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뉴스 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뭐 김정은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또 후반부에 좀 다룰 일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오늘 누굽니까? 그 전승지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네, 미국 시장 정리를 해보죠.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봐야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